오늘 오마단 인터뷰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그리고 어제 뉴욕증시도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일단 7월 증시를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사실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연초 대비해서 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가 S&P 500이 거의 18% 상승을 했었고 네. 나스닥이 22%나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조정이 조금 필요하거나 좀 쉬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맞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법 많이 하락했죠. S&P 500이 하락을 했고 2% 가까이 그리고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거의 4%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면서 상당 부분의 어떤 수익률을 되돌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모습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러셀 2000이 지난 한 달 동안에 8%나 오르면서 예, 상반기 전혀 못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예, 다르게 전개가 됐네요. 예, 하반기에만 지금 8% 오르면서 이 상승폭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반등에도 중소형주가 못 오른 듯 하다가 또 다시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조정이 좀 필요해서 조정이 일어났던 거다. 그렇지만 중소형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구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고 투자를 늘려나가셔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그 일단 제가 조정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이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저는 듣고 싶고 네. 여기에다가 단계에 좀 그칠 수도 있다. 그 근거를 좀 네.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10년 동안에 미국 S&P 500의 연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네. 10% 좀 넘어요. 연평균 그러니까, 수익률. 네, 연평균. 그리고 또 대선이 있는 해에 수익률은 15%. 특히 공화당이 당선됐을 때가 좀 더 높은데 예. 15% 정도 나옵니다. 근데 상반기에 18%나 올렸잖아요. 예, 그럼 좀 너무 많이 땡긴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지금 한 S&P 500이 20% 좀 넘는데 20%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정도 근처까지 상반기에 다 땡겼으니까 좀 쉬어가야 되기 때문에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좀 조정이 있는데 이 조정이 그러면 오랫동안 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펀드멘탈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024년 2분기와 지금 이거는 이제 2024년 전체와 2025년 숫자인데요. 보시면은 이익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1, 4분기의 5% 성장률이 지금 2, 4분기가 얼마로 올라가고 있냐면 9%. 그리고 연간으로는 11%. 네. 그리고 또 내년에는 14.7%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익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을 때는 보통 시장이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셀 2000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러셀 2000이 시장을 막 끌고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가끔씩 S&P 500의 퍼포먼스를 쫓아가고 그리고 또 다시 쉽니다. 그래서 결국 주도주는 S&P 500이고 러셀 2000은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익이 늘어나려면 경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밑에 짙은색 선이 2분기에 대한 숫자고요. 빨간색 네. 선이 3분기에 대한 숫자입니다. 예. 보시면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요.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2분기, 3분기에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펀디멘탈도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정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단계 그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결국에 그 부분은 조정 오래 가느냐 마느냐의 판단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런데 살펴주신 그래프를 통해서도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이 근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형 기술주나 반도체주들 이런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 조정 관련해서는 최근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반도체주나 이런 대형 기술주들 그러니까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만약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야 된다 이런 의견이 올라오죠. 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시장이 끝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떤 사이클이 있으면 주도주가 상승을 하다가 멈추게 되면 그게 사이클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이 사이클이 끝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주도주가 어디에 있냐면 나스닥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무슨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냐면 나스닥 100이 지난 작년이죠. 8, 9, 10월 달에 12%나 3개월 동안에 조정을 네. 받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상승폭이 가파르게 좀 높아지고 있죠. 예. 그 과정에서 1개월 동안에 8.5% 조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짧게 받았죠. 예. 그리고 또 왕창 오르고 나서 지금 한 달 만에 6.3%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이 조정받는 기간이 짧아지고 폭은 그래도 좀 줄어들고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의 판단에는 아무리 길어야 7월 말까지의 조정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의 조정이 나와도 이렇게 지금 살펴주신 두 번째 박스처럼 폭이 좀 좁고 그 낙폭도 조금은 좀 제한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측을 그렇죠.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100개 기업이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네. 지금 보시면은 똑같은 기간에 3개월 동안에 작년에 18% 빠졌고 또 1개월 좀 넘는 기간, 2개월 정도 되는 1.5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또 18% 빠졌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일주일 사이에 11%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놓고 보면 조정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걸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대형 기술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형 기술주 12개를 보고 있으면 그 매력도가 정말 높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 나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두 배, 세 배의 어떤 매력도를 보여주는 게 지금 대형 기술주예요. 특히 다음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이거 보고 있으면 왜 대형 기술주를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2사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겠죠. 예. 예, 보시면 전망치가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의 이익 증가율은 얼마? 56.4%. 네. 그리고 나머지 496개가 얼마죠? 5.7%. 차이 좀 많이 나죠? 많이 나네요. 예.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가 숫자를 믿으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가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섹터별로도 한번 좀 올려주시면은 예. 지금 왼쪽 끝에 저 두 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결국 이 통신 그리고 IT입니다. 네. 결국 이제 통신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소비주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종만큼은 이익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대장주로 바라보시고 조종이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MS 사태 있었어서 그러면 네. 그 급락 역시나 좀 일시적인 걸로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큰일 났다. 예, 클라우드 투자 이게 뭐 제대로 되는 게 맞냐. 그래서 IT 업종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다. 뭐 이런 걱정들을 하셨죠. 사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 사업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따지자면 이제 아마존, 그다음이 지금 사고가 터진 Azure,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글입니다. 이 세 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애가 일어났던 게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회사, 그러니까 보안 관련된 회사의 OS하고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생겼던 현상인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거로 좀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2000년이 되기 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Y2K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알아요. 그 2000년 딱 땡 되면은 1010 이렇게 되면서 큰일 난다 네. 그랬던 거.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엄청난 설비 투자가 IT 산업에 들어갔어요. 오히려 단계 확 이뤄졌어요? 예, 오히려. 예, 그러면서 닷컴 버블을 만들었단 말이죠. 아, 예. 자, 그러면 이런 IT 대란이 일어난다라고 걱정할 때 투자를 안 할까요? 아니겠죠. 더 늘리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반대적인 생각, 예, 이런 걸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펀드멘탈,
이 부분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까 매력도 아까 전에 잠깐 올려드렸었는데 사실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엔비디아고 그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고 그다음이 테슬라예요. 매그니피슨 7 안에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종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조종을 가지고 좋은 투자 기회로 삼는 것이 맞고 또 클라우드, 또 AI 서버 이런 쪽은 뭐 대세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이제 겨우 뭐 전에도 와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네. 한 30%면 진짜 많이 온 거고 저는 한 10%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좀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글로벌 시장 이렇게 볼 때 전략 네. 짤 때 네. 두 사람의 이름을 주목을 하는데 네. 파워레이프과 또 유동원 본부장님 이름을 주목을 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네. 그 가운데 엔비디아 테슬라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고 네. 반도체 좀 뭐 기술주 얘기하다 보니까 애플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 이유도 궁금하고 현재 네. 혹시 조금은 관점이 달라지셨는지 제가 이 시점에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매그니피슨 7을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목을 한 두 개 정도 골라서 투자를 하고 따로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ETF로 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애플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애플에 대한 매력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예. 매력도가 없지 않아요. 지금 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향후 6개월, 뭐 향후 24개월로 놓고 보면은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보시면은 저기 보면 이익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예. 보시면 별로 안 늘어요. 23년이 마이너스, 24년이 플러스 5%, 그리고 2025년이 7.7%, 그리고 또 2026년이 3%, 뭐 이런 식으로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는 이제 PER이 30배다 그러면 좀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결국 애플이라는 회사는 여태까지 하드웨어만 가지고 수익을 올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올렸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AI를 가지고 어떤 이익을 벌어들일 거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네. 하드웨어 쪽에서도 교체 수요가 좀 생기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아이폰 14에서 16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 좀 빠르게 일어나는 게 있고요. 네. 사실 기계를 팔아야지 AI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보시면 이제 PC 쪽을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네. 애플의 이 증가율이 지금 20%대로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애플이 여태까지는 좀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익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저희는 그래도 여전히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엔비디아를 좋아한다. 그래서 안 보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매력도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테슬라 얘기도 해볼게요. 네. 이 그 로봇택시 두 달 뭐 연기됐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주가가 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직 좀 기술적으로 미완됐나? 이런 시선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은 맞아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본부장님 관점은 어떠신지 네. 들어보고 싶어요. 불편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매그니피슨 7들 이 평균 PER이 지금 30배란 말이죠. 네. 근데 테슬라의 PER은 몇 배일까요? 15배. 네. 그러니까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익이 2배 이상 빠르게 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2배 이상 이익이 빠르게 늘려면 어디서 나와야 되냐? 이 말씀드린 대로 이 AI 쪽이라든지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택시라든지 ESS라든지 지금 기존의 이 전기차가 아닌 다른 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성공한다면 이런 가격이 나와요. 만약에 성공해서 이익이 굉장히 이쪽에서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전기차로 벌어들이는 이익 두 배를 이런 쪽에서 벌어들인다. 그러면 이런 주가가 나옵니다. 500불을 돌파하겠죠. 그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 있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이고 또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서도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어떤 이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기업들보다 크기 때문에 좀 못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가총액 개념으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표적인 세 개 기업들이 시총이 3조 달러가 넘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시총은 얼마냐면
8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AI 산업이 다른 세계 회사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3조 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주가보다 100%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실적이 아직 잡히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얘기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와 해리스 vs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우리 뭐 이제 금리나 해서 안 돼 트럼프 막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도 내고 있고 해서 우리는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이 참 잘 바뀌죠. 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전기차 사랑한대요. 네. 네, 4년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네, 전기차를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을 얘기했었고, 친환경, 뭐, 자기는 어쨌든 뭐, 이 온난화 현상이 거짓말이다까지도 하면서 심지어 어린애랑 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예. 네, 친환경도 대세이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는 투표를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얘기를 가는 거고 여론이 몰리는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금리를 안 내릴까요? 예, 내리겠죠. 예, 그냥 자기가 당선되기 전까지 내리지 말라 이거죠. 네. 좋아지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죠. 정권 바뀌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원 PC 인플레이션, 전체 PC 인플레이션 다 보시면은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2%에서 2.5% 사이로서 안정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5.5% 너무 높아요. 네, 그래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를 0.25%씩 내려주는 것을 올해 두 번, 내년에도 한 두 번, 정말 많이 하면 세 번. 그래서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1%에서 1.25% 정도 내려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시장은 너무 이제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것보다는 네. 장기적인 그림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서두에 그 러셀 지수 좀 살펴주셨는데 네. 그럼 금리 인하 결국에는 뭐 당연히 그 수준으로 가게 된다면 좀 중소형주도 이렇게 대형주의 좋은 기운을 좀 옮겨받아서 이렇게 낙수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상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이클이 시작됐었을 땐 대장주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중소형주만 오르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중소형주가 오르는 것이 끝나기 바로 전에 오르고 끝인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조금씩 늘리는 게 맞지. 왕창 늘렸다가 이제 다 털자. 이건 아니고요. 예. 결국 지금 보면 자금의 흐름이 많이 중소형주로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를 보시면은 지금 러셀 2000과 S&P 500의 괴리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은 좀 튀어 오를 만한 타이밍이었다. 거의 바닥 수준이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형주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빨리 떨어져 주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떨어져 주면 또 문제가 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를 보면 천천히 떨어질 거라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중소형주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IT 업종이 좋아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도 실적에 뒷받침되는 걸 보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고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WM이라는 러셀 2000의 매력도를 들여다봤었을 때 저희가 올해 연초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투자를 늘리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다만 속도. 속도 그리고 비중. 그러니까 비중을 전체의 한 20%까지만 천천히 늘려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부장님 네.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그러한 업종이라든지 우리 포트 구성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도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네.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혜를 받는 업종은 당연히 주택 건설 쪽이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겠고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이외에도 뭐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져 주면은 그 매력도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이 부동산 쪽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게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탄력이 계속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여전히 대장주 위주의 투자는 중요합니다. 그게 분명히 반도체이고 반도체 이외의 IT 업종이고 AI 관련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국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매력도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더하면서 지금은 여전히 대장주 위주의 투자, 그리고 조금씩 이제 투자의 패턴을 늘려나가는 것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포트 구성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